첫 연구치가 나오는 6세의 입자와 두치의 두자를 딴 6월 9일 구강보호의 날은 지난 2016년 법정기념일로 처음 지정되었습니다. 서울시 직과사회는 이를 기념하고자 지난 2016년부터 서울시, 서울시 교육청과 함께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런 사업이 좀 더해졌으면 좋겠고요. 우리 아이들이 구강 건강이 더 잘 지켜지는 그런 것과 좀 되면 좋겠습니다. 기다려요. 다들 자, 한 번 더 찍겠습니다. 기다려요. 다들. 지금 느낌이 굉장히 행복하고 좀 제가 금상을 받아 놀랍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좀 여기 어금니 쪽에 치실을 많이 안 했는데 그쪽을 더 꼼꼼하게 하고 그리고 워터픽으로 모든 곳을 다 깨끗하게 하고 또 제일 중요하게 혀를 뒤까지 한번 닦아볼 생각입니다. 진짜 이렇게까지 갈 줄 몰랐는데 너무 금상까지 받으니까 너무 뿌듯했고 이 계기로 앞으로도 이를 더 잘 닦고 치아를 더 잘 관리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 치열은 타고난 건데 이렇게 잘 나아져서 너무 감사하고 치열은 정말 엄마 아빠한테 너무 감사해요. 구강 건강의 중요성은 어릴 때부터 진행이 돼야 되는 일입니다. 어렸을 때의 구강 건강 관리가 나중에 100세가 되어서도 항상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큰 요인이 되고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74회의 구강 건강의 날을 진행해 왔었습니다만 앞으로는 또 전 국민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축제장이 돼야 되고 또 우리 국민 모두가 구강 건강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또 큰 계기를 앞으로 계속 만들어 나갈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경품을 받아가실 수 있는 경품권들이 바닥에 있습니다. 74회 구강 복원의 날을 맞이해서 여기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올림 광장에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구강 검진을 시행하였는데 의외로 시민들께서 제대로 모르시는 건강 상식도 굉장히 많은 것 같고 그래서 기초적인 것부터 진행해서 열심히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양치질 후에는 반드시 치실과 치간칫솔을 사용해야 되고 그리고 필요시에는 스케일링 후에 잇몸치료도 필요하다는 것을 설명을 자주 드리고 있습니다. 서비스직을 희망하고 있는데 평소 미소 관리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치아 건강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이번 서울 치과에서 진행하는 공모전에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건강하시고 유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셔서 함께 행사를 한 달에 한 번씩은 치과에 들려서 건강검진을 꼭 했습니다. 네, 잡고 돌리세요. 네, 3등 쭉 돌리세요. 돌리세요. 치아 관리 이렇게 해주셔서 가자. 그렇지.